안녕하세요. 올리브노트의 주부초단입니다.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. 집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싱크대. 음식물 쓰레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죠. 청소를 시작해볼까요? 준비물은 과탄산소다입니다. 자, 먼저 장갑 꼭 끼셔야 되고요. 장갑. 더럽네요. 거름망에 한 절반 정도 치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요.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. 한꺼번에 확 다 부으시면 되고요. 예민하신 분들은 이때 눈이 따갑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스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환기 꼭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.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. 이대로 한 10분 정도 그대로 두고 찬물에 흘려 보내주시면 돼요. 10분이 지났습니다. 와, 엄청 깨끗해. 엄청 깨끗한데요? 안에도 지금 엄청 깨끗해졌어요. 그래도 이렇게 사이사이는 한 번 더 닦아주셔야 돼요. 청소 끝!